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힙합 베이스 악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릴 펌프 스타일의 곡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상대적으로 악기들이 적게 들어가면서 찍는 뭐 요즘 트랩 스타일 있죠? 뭐 그런 거 찍을 때좀 유용한 그런 베이스 가상 악기입니다. 저는 좀 이따가 이 에스케릿이라는 곡을 예제로 보여드릴 텐데 릴펌 곡들이 나온 거 보면은 요 근래 굉장히 심플하죠. 악기가 몇개 없고. 그래서 거기에 쓰인 것들이 이제 신스라든지 신스 베이스인데, 그런 거 만들 때 조금 좋은 프리셋들이나 이런 게좀 들어있는 가상악기입니다. 이름은 베이스 마스터라는 거고요. 가격은 99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만원 내외가 되겠죠. 가격은 요렇게 되고, 필요하신 분은 트라이얼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서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여드릴 때, 이 트라이어 버전 쓸 거고, 이 데모 버전은 14일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모를 받으려면, 이 플러그인 부티크, 이게 약간 비트메이킹계의 스팀 같은 거죠. 되게 할인을 많이 해서 싸게 파는. 어쨌든 여기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요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한 다음에 요 트라이얼 버전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하고 맥 버전이 아마 두개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로그인이 안돼 있으면은 로그인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애플과 맥 버전 둘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생김새는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약간 모던한 그런 거고, 요거를 가지고 만든 비트를 먼저 들은 다음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만든 거는 BPM 70의 에스케리 곡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신스 쪽을 보면 데모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일 남았다고. 이 곡의 프리셋은 뭘 썼냐면 여기 인트로덕션에 들어오면 808 라이저라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약간 그 에스케릿에 나오는 소리와 조금 유사해요. 뭐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악기부터 좀 보면은 여기서 프리셋을 고르는 거고요. 프리셋 종류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인트로덕션 쪽에 이만큼 있고, 뭐 심플 쪽에 가면 또 있고, 섭 쪽에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스웨기는 이제 약간 좀 특이하다고 할수 없죠. 좀 많이 쓰이는 파퓰러한 그런 소리들이 좀 많더라고요. 로우, 미들, 하쉬 뭐 이것저것 다 보시면은 소리들이 많고. 그다음 포인트는 여기 탑 레이어 요 구간입니다. 탑 레이어하고 썸 레이어. 야, 이것 때문에 이 초보분들이 좀 쓰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신디사이저들은 이제 파형을 가지고 이제 프리셋들을 넣어놓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기본 알고리즘은 사인파형이나 뭐 이런 게 돌아가겠지만, 여기,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돌리면은 소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썸 레이어 쪽을 누르면 소리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파형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 좀더 디테일한 사운드가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이걸 어디서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프리셋화 시켜놔가지고 이 프리셋들의 그냥 조합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 프리셋 상태에서 이 레이어에 있는 구간을 바꾼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처음부터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악기가 조금 초보분들한테 진입 장벽이 낮지 않을까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나는 단 1도 모르겠다 하면 이 악기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비트를 좀 찍어보고 악기 만져보셨던 분들이 이걸 보면 상대적으로 좀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돼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썸 레이어를 바꾸면 그 다음에 믹서 구간에서 이 레벨을 더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드라이 웨트, 믹스 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요 프리셋에 요탑 레이어 구간을 바꿔도 좀 바뀌지가 않는데 이거는 뭐 이게 프리셋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글자를 누르면 여기 이만큼 있어요. 하이, 로우, 미들, 뭐 퍼커시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본인의 입맛에 따라서 고르면은 됩니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다 파형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림으로 이렇게 비주얼라이션이 돼 있는데 얘는 그것까지는 안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조합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탑 레이어, 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FX, 뭐 디스토션이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러스, 리버브, 이펙트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이펙트인 필터 쪽. 그 다음에 글라이드. 이것도 되게 좀 심플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글라이드가 들어가 있고, 이 각각의 노브들은 얘네들. 모듈레이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매크로 시켜가지고 쓰는 거. 서브어택이라고 한다면은 서브어택을 말 그대로 컨트롤링 하는 거죠. 이거 노브들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세럼과 비교했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심플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스터 FX 쪽에서는 여기 바텀, 미들, 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쉽게 말하면 EQ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값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톤이 세집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좀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 스웨기 쪽 봐보면, 말 그대로 딥하우스 쪽에서 쓰이는 거죠. 진짜 약간 좀 릴펌스러운 소리들이 많아요. 좀더 폭넓게 보자면 릴펌뿐만 아니라 멈블랩이라고 그러죠. 그런 트랩에서 쓰이는 소리 같은 거. 만약에 아까 그 멜로디 라인을 이 악기들을 바꿔서 한번 해보면 이런 거가 이제 쓰기 좋은 거죠. 여기다 이제 글라이드를 넣게 되면 소리가 이제 연음이 생기죠. 뭐 이렇게 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들어보지는 못하고 뭐몇 개만 더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펙트도 살짝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 만든 에스케리스 곡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신스를 먼저 보자면 노트는 반복이 되는데요. 요만큼 구간이 반복이 됩니다. 요만큼 한 마디가. 이런 식으로 원곡은 이것보다 좀더그 사인 파형이어야 되나? 소우 파형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처음에 G, C, D, F#, C#. 이게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피아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두 마디가 반복입니다.
뭐 포인트를 하면은 요런 피아노를 박자 이렇게 쪼갠 거. 얘는 이제 64비트로 해가지고 요 구간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자른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쪼개준 거예요, 박자를. 요게 신스랑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808 베이스가 한 3개의 노트 정도? G노트, F샵노트, 그 다음에 D. 참고로 여기에서 쓰인 808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힙합에서 좀 많이 쓰이는 그런 808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킥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런 식의 808입니다. 굉장히 뭔가 킥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킥이 없어도 뭔가 좀 밋밋하지 않은 그런 베이스라서 요즘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랑 신스랑 들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랩은 뭐 특별할 거 없이 그냥 이런 일반적인 클랩입니다. 그리고 하이햇도 808 하이햇을 써서 박자를 좀 쪼개주는 거죠. 정말 심플하죠? 여기다가 여기 세 번째만 64비트 정도? 여기 64비트로 쪼갠 거 말고는 딱히 뭐 없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와 관련해서 질문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악기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